안녕하세요, 홍사운드입니다. 오늘은 진짜 오랜만에 통대창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동안 통대창 먹방을 기다리신 분들이 정말 많으신데요, 오늘 다시 한번 야무지게 준비를 해봤습니다. 그동안 통대창을 먹을 때 양파쌈이랑도 먹고 불닭볶음면이랑도 먹고 불닭쌈이랑도 먹었는데요, 얼마 전에 불닭볶음 탕면이 재출시되었잖아요. 그래서 오늘은 불닭볶음 탕면과 함께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죠. 오늘의 또 다른 주인공, 바로 실비김치입니다. 제가 여러 번 먹어봤던 실비김치와 저도 이번에 처음 먹어보는 실비파김치를 준비했는데요, 포장을 뜯자마자 보이는 이 양념들, 진짜 보기만 해도 침이 추릅추릅하면서 조금은 또 두려운 느낌도 드네요. 이번에는 또 과연 얼마나 매울지. 그런데 확실히 통대창이랑은 꽤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은근히 기대도 됩니다. 통대창 굽는 법은 굉장히 간단해요. 통대창을 먹기 좋은 크기로 자른 뒤 약불에 올려놓고 계속 돌려가면서 구워주시면 됩니다. 돌리면 돌릴수록 점점 비주얼이 맛있어지는 거 보이시죠? 그러다가 가운데 부분을 젓가락으로 찔러서 쑥 부드럽게 들어가고, 빼서 온도를 확인했을 때 뜨거우면 속까지 잘 익은 거예요. 그러면 여기서 불을 세게 올리고 한 면을 구워주다 보면 구운 부분이 젓가락 같은 걸 만졌을 때 좀 딱딱한 느낌이 들거든요. 이때 빼서 잘 식힌 다음 드시면 됩니다. 그런데 너무 딱딱해지면 먹기 불편하니까 적당히 바삭할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빼주세요. 대창을 굽는 건 이렇게 불 앞에서 30분 정도는 신경을 써줘야 하기 때문에 요즘 같은 여름에는 쉽지가 않네요. 불닭볶음탕면은 레시피에 나와있는 대로 잘 끓여졌고요, 실비김치와 실비파김치도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서 그릇에 예쁘게 담았습니다. 근데 썰기 전에 장갑을 끼고 써는 걸 꼭 추천드리겠습니다. 아 참, 양파쌈도 빼놓을 수 없죠? 함께 준비를 했습니다. 자, 이렇게 완성된 음식 맛있게 잘 먹어보겠습니다. 오랜만이니까 통대창 먼저. 진짜 잘 어울린다. 와, 제 예상에 딱 맞았어요. 불닭볶음 탕면이 뭔가 그 마늘 맛이 진짜 강하거든요? 그래가지고 진짜 잘 어울리는데요? 오, 환상인데 이거? 아니, 불닭을 먹다가 먹는데도 이렇게 맵게 느껴질 정도면, 야, 아, 양파. 아니, 뭐 사과 먹는 것 같아? 말이 됩니까, 이게? 아니, 이거 생양파인데 사과가 돼버렸네? 아, 대창이랑은 그냥 실비김치는 썩 막 그렇게 잘 어울리는 느낌이 아니거든요. 근데 파김치는 진짜 잘 어울려요.
아, 저 근데 여러분들 실비김치로 묵은지 해서 드셔보신 적 있으세요? 저는 이렇게 촬영 끝나고 나서 일반 식사할 때는 잘 못 먹어가지고 촬영 끝나고 통에 담아서 한 1년 정도 냉장고에 있었던 적이 있거든요? 근데 진짜 미쳤습니다. 너무 맛있어요. 그 1년 묵은 그 실비김치를 일단 고춧가루를 쫙 씻어내요. 그럼 이제 배추만 있는데 그 배추도 매워요. 근데 그 약간 새콤하게 딱 익으면서 또 그 매콤한 그 걸로 김치찜 같은 거 해 먹잖아요. 진짜 환상입니다. 진짜 맛있어요. 저는 작년에 사놓은 실비김치 오늘 아내가 씻어가지고 볶음 김치로 만들어놨거든요. 여러분들도 혹시 실비김치 드시고 아 너무 맵다 하시는 분들도 한 1년 정도 숙성시켰다가 다 양념 다 씻어내고 한번 드셔보세요. 진짜 맛있습니다. 수박 가져왔습니다. 이야, 너무 행복한데요? 이야, 아니 음료수 사 먹을 돈으로 수박 사 먹어야 되겠다. 너무 맛있는데요? 아 참, 여러분들은 수박 씨 드세요? 배 드세요? 뱉는 사람이 많을까? 삼키는 사람이 많을까? 저는 항상 삼켜 먹었거든요. 과연 여러분들은 수박 씨를 발라 드시는지 아니면 그냥 저처럼 꾸걱꾸걱 드시는지 댓글로 한번 남겨주세요. 잘 먹었습니다. 오늘 진짜 오랜만에 통대창을 먹어봤는데요. 불닭볶음탕면이랑과의 조합도 굉장히 좋았고 또 실비파김치랑도 조합이 굉장히 괜찮았습니다.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제가 오늘 통대창을 먹으면서 뭐 소스를 아무것도 안 찍어 먹었는데 뭐 소스가 없어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구매처는 항상 상세보기에 제가 적어놓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상세보기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. 이 집의 대창도 맛있는데 사실 곱창이랑 곱창 전골 맛집으로 청주에서 되게 유명한 집이에요. 그러니까 기회 되시면 곱창 전골도 한번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 영상도 맛있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. 안녕. 통대창을 먹을 땐 매콤한 음식과 먹어야 맛있지. 불닭볶음탕면에 대창을 넣고 끓여도 맛있겠네. 자, 아 보이시죠 이거? 하나도 안 튀었습니다. 깔끔. 이게 바로 먹방 유튜버 클라스. 얍.